안녕하세요. 농촌브라더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꼭 눌러주세요. 영상 시작합니다. 안쪽에 다섯 줄을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열매마를 양쪽 고랑에 해가지고 하우스를 태웠는데 올해는 미니 단호박입니다. 미니 단호박들도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죠. 이 미니 단호박도 이 하우스를 이용해서 수직 재배로 하우스로 올려서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. 미니 단호박은 크기가 한 주먹만하게 생겨가지고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맛있다고 하니 올해 한 줄을 심어 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아직 심지 않았는데 오늘 심으려고 열매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또 봄이라고 열매마도 열매로 있다가 봄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싹이 올라오고 있죠. 나도 얼른 심어서 자라고 싶다 하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열매마를 심어주면 됩니다. 열매마는 재배하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. 수확한 열매마를 보관해 두면 봄에 이렇게 씨가 되고 이 씨를 이렇게 파가지고 쏙 잘 자라라. 그냥 이렇게 하면 끝. 한 뼘 정도 파서 쏙 이걸로 덮어주면 끝! 열매마 같이 간단하게 수확하고 재배하고 정말 쉬운 작물 중에 하나죠. 열매마의 효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 그 많은 양을 다 수확한 거를 거짐 다 판매를 하고 지금 두 박스 정도 남았는데 남은 걸로 또 이렇게 씨를 합니다. 이왕이면 눈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안에다 넣어주면 좋겠죠. 열매마 같이 재배하기 쉬운 또 작물은 없습니다. 왜냐면 심어만 놓으면 알아서 넝쿨이 올라오고 그 넝쿨들만 유인해 주면 농약도 안 해도 되고 무슨 영양제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심어만 놓고 순관리를 따로 안 해줘도 됩니다. 작년에 보니까 그냥 올라온 그대로 마늘 다 태워서 하우스로 올렸는데 열매마 괜찮게 크기도 좋고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열매마는 심어만 놓고 이 줄기들이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공간만 확보를 해주면 수확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수확할 때가 되면 와서 수확하면 됩니다. 심을 때는 고랑에 퇴비를 하고 비닐을 씌워 놓고 열매마를 심어주면 끝납니다. 자, 마지막까지 뽑힐 애들은 누구냐? 아, 다시 맞다. 정말 쉽고 빠르게 열매마를 심을 수 있죠. 이제 홈을 메꾸기만 하면 열매마 심기 참 쉽다. 끝. 재배 중에 가장 쉬운 열매마 심기 끝났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